여러분 안녕하세요. 영희예요. 오늘은 팔로마 옵서베토리 캠프그라운드로 왔어요. 지금 캠프사이트 34번인데 제가 여기 들어오면서 보니까 다른 사이트들은 다 땡볕 밑인데 여기 34번이랑 그 옆 사이트 33번만 지금 나무 밑에 있어요. 그래서 엄청 그늘진 곳인데 제가 이게 좋은 건지 안 좋은 건지는 잘 모르겠거든요. 일단 텐트 칠 때는 편할 것 같은데 저녁에는 조금 춥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 이거는 이따가 캠핑하면서 다시 알려드릴게요. 그래도 가을이어서 산 쪽으로 오면은 조금 단풍이 있지 않을까 기대도 약간 했는데 전혀 없고요. 지금 다 뭐 나무들이 엄청 푸르르네요. 오늘 저녁에 온도가 5도까지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해 지기 전에 얼른 텐트 피칭하고 밥 먹고 해야 돼서 지금 마음이 조금 급한데 그러면은 텐트 먼저 피칭하고 올게요. 자기 여기 안에 타고 있는 거 알아요? 안에 들어가 있어. 자기 소파 안에. 아 다시 나왔다. 피슈, come say hi. 미쉬 이렇게 데리고 왔는데 지금 짐을 옮겨야 돼서 미쉬는 잠시 차에 놔두고 이따가 봅시다, 미쉬야. 응? 안녕. 이렇게 열어놓을게. 기다려. 난 이건 맨날 못 열겠더라. 오케이. 진짜 짐이 없다. 오늘은 온도가 영하로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 해서 조금 가볍게 가지고 와봤는데 진짜 그 리빙쉘 롱프로만 차에서 빼도 짐이 엄청나게 없어지더라고요. 위에 루프 박스도 꽉꽉 차고 뒤도 꽉꽉 채워서 오는데 가볍게 오니까 좋긴 한데 나 지금 잘못 꺼냈네? 왜 풀 때부터 꺼냈을까? 아, 잠시 다시 들어가 있어라. 야. 나뭇잎이랑 도토리가 엄청 많아서 좀 치워줘야 되는데 저희가 빗자루를 까먹고 안 가져왔어요. 이 정도면 됐으려나? 너무 갔다, 야. 아야. 이렇게 꼽던가, 이거를? 그래서 막 영상 보면서 나 항상 이렇게 꼽았는데 이게 아니었어? 막 이랬는데 또 뭔지는 모르겠죠? 이것도 이상하잖아. 영상을 왜 보는 거야?
여기다. 어? 여기야. 양쪽이 똑같잖아. 아닌가? 이거 아니지. 벤트가 여기 있는데? 그게 뒤쪽 아니야. 이쪽이 앞쪽으로 쓸 건데, 이쪽이? 그러니까 이게 일로 가야지. 아, 무슨 말을 하는, 너무 헷갈리게 말을 했어요, 여보야. 이쪽이라 그랬는데, 여보가 아니라 그래가지고, 뭐지? 아니, 내 쪽이 앞쪽이라 그랬는데, 오빠가 갑자기 그쪽이 앞쪽이라고, 아, 오빠 앞쪽이라고 들었어. 아니, 니모를 저 테이블에다가 세팅해놓고 그냥 손 씻고 해야겠어. 이제 텐트는 완성됐고요. 팩 받는 거는 남편 시킬게요. 지금 미슈 가방이랑 미슈 옷이랑 챙기려고 차 안에 다시 들어왔는데 그새 이거 다 뜯어놓은 거 보세요. 어우 정말 못 살아. 잘했어 잘못했어. 응? 미슈 잘했어 잘못했어. 지금 미슈가 차 안에서 저희 안 온다고 엄청 끙끙대면서 누워있거든요. 그래서 매트 빨리 꺼내가지고 매트 깔아주고 미슈도 그냥 텐트 안에 넣어놓을게요. 야, 매트 깔고 데리러 갈게. 마지막으로 폈을 때는 청소기를 가져왔었나 봐요. 아니, 엄청 깨끗하네요. 아, 이너 텐트는 썼었지. 맞다, 이너 텐트를 썼구나. 나 바보야. 빅베어에서 써놓고. 저번 캠핑 갔을 때 여기 안에 약간 찢어진, 바닥에 찢어진 부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엄청 속상했어요. 너 때문에 못 산다, 못 살아. 키야, 여기. 미슈야. 알았어, 알았어. 누나 다리 위에 꿀 발라봤어요? 응? 미시야 이게 뭐야? 아무것도 못하고 누나. 너 다시 차로 갈래? 들리지도 않아 우리 미시오. 내려와. 내려가 봐봐. 껌딱지 껌딱지. 오늘은 야외에서 사용할 거라서 우드 제품은 안 가져오고 스탠마이 테이블이랑 지카로랑 그렇게 들고 왔어요. 오케이.
사람들 사진 찍어 놓은 거 보면은 이런 것도 다 그냥 세트로 같은 색깔로 사던데 저희만 너무 각각 따로 산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약간 통일성은 없지만 오늘 그래도 여기다가 후리스를 덮어줄 거라서 이렇게 흰색 까만색인 건 티가 안 날 거예요.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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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오지 마. 야 자기도 잘못한 거 아니까 막 한 발만 내밀고서는 한 발은 제로 체어 제로 스킨이 엄청 얇잖아요. 그래서 겨울에는 이 후리스 하나만 깔아줘도 그 엉덩이가 느끼는 온도가 진짜 달라요. 그래서 겨울에는 꼭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막 울고 있어요. 누나 바로 옆에 있는데 뭐 걱정이야. 보자. 눈꼽이 눈꼽이 왜 이렇게 안기고 싶어? 미슈 가방이랑 저 갖고 올까? 거기 안에 있으려나? 뭐 일단은 넣어놔야지. 진짜 진짜 손이 많이 가는 강아지예요. 항상 안겨 있으려고 그러고 제가 어디 가면은 막 낑낑거리고 큰일이에요 우리 강아지. 이래가지고 너 나 없이 어떻게 살래? 응? 오늘 저녁은 삼겹살인데 오늘은 특별하게 주토에 한번 구워 먹어보려고 해요. 그래서 그릴 플레이트 큰 거 가지고 왔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삼겹살도 굽고 볶음밥도 먹고 지금 계획이 많은데 미쉬 춥나? 그치? 추워요? 옷 하나 더 입혀줄까? 누나 옷 두 개 갖고 왔어. 너 추울까 봐. 무거운 거 나 시켜. 어? 무거운 걸 나를 시켜. 뭐 그러고 있는 거야. 미슈, 오빠가 미슈를 안고 있어. 거기 있어. 날씨가 지금 추워가지고 이거 키니까 너무 행복해졌어요. 부들부들거리고 있죠? 그 정도면 거의 두더지가 나온다고 봐야 되는 거 아니야? 아 그리고 도토리가 자꾸 떨어져가지고 자꾸 누가 나 따라오는 것 같았고. 오늘 메뉴 삼겹살. 쌈무까지. 쌈무 진짜 맛있겠다. 삼겹살을 쿨러에 넣어서 갖고 왔더니 삼겹살이 지금 도착하자마자 꺼냈어야 됐는데 안 꺼낸 거예요. 그래서 꽁꽁 얼어있거든요. 지금 당장 못 먹고 산책을 한 바퀴 하고 올게요. 너도 가는 거야. 미시야 너도 가는 거야. 조금만 거 같아 캠프사이트가. 이쪽은 진짜 다들 그림자가 별로 없네. 그래도 단풍나무가 있네. 그래도 그러게? 저쪽에 들어올 때는 막 그렇게 눈에 안 띄었는데
그리고 이게 산이라서 해가 엄청 빨리 뜰 거야. 이게 그렇지, 하늘 넘어서 왔으니까. 어, 이거 사과나무인가 봐. 어, 그치? 그러게. 사과가 엄청 떨어져. 와, 그러니까 이렇게 파리가 많지. 가겠대, 자기는. 얘는 지금 사과 냄새 지금 약간 정신 났어. 돌아갈까 이제 여기서? 이 씨는 가면서 흙을 하도 먹어가지고. 미슈는 결국 저게 절대 안 있겠다 그래서 그냥 제가 계속 안고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추울까봐 지금 옷도 두 겹 입혀놨거든요. 으이그 빵꾸똥꾸. 응? 추워서 후드를 하나 껴입었어요. 여기가 사이트 바로 옆에 트레일이 하나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꽤 지나갔었는데 트레일 마크가 있더라고요, 옆에. 주차장인데 저희 차 여기 있고 33번 주차장이 바로 이렇게 옆에 붙어 있어요. 더블 사이트도 아닌데 사람들이 이쪽으로 진입은 하는데 올라갔다가 뭐가 이상한지 계속 내려왔다가 올라갔다가 그러는 것 같더라고요. 이렇게 내려가면 여기가 33번 사이트고 저 멀리 보이는 게 저희 34번 사이트예요. 이러니까 사람들이 올라갔다가 이게 뭐야 그러면서 다시 내려오지. 산책도 한 바퀴 돌고 왔는데 삼겹살이 아직도 완전 딱딱이에요. 그래서 이거 그냥 부어 먹어야겠어요. 배가 고파서 못 참겠어요. 여기서 눌러붙으면 조금 고생할 것 같으니까. 저번에 김밥 못했던 거를 말해야지. 김밥 저번에 어디서냐? 크리스탈 코브에서 김밥 완전 망해가지고 그것도 그때 기름칠을 조금 덜해서 그런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기름칠을 확실하게 해주고 고기를 구울게요. 어, 이것도 안 떼지는데? 어떡해? 통째로 넣어야 되겠는데? 어, 이거 통째 너무 안 되지. 오, 이게 안이 엄청 꽁꽁 얼었다. 그래도 되는 거야? 안 되겠어. 아, 이게 뭐야? 난리 났는데 이거. 이거 살려주세요. 사장님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너무 배고파요. 이거도 씹어 먹고 싶어. 열을 되게 약하게 틀어놨는데도 잘 구워진다. 이게 주토가 그냥 쓸 때는 이 위에 판때기 없이 쓰니까 불이 위로 가서 손을 이렇게 항상 불 위로 이렇게 대고 있었는데 지금 이 그릴로 막으니까 이 밑 옆으로 나와서 오히려 더 따뜻한 것 같아요. 그래서 손도 그냥 여기서 이렇게 하면 되고 그래서 밥 먹으면서 불 쬐는 게 개이득이다. 내가 혼자서 다 먹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거 양이 이거 분명히 한 근인데. 잘 펼쳐서 골고루 익을 수 있게 노력을 한번 해볼게요.
아, 냄새 너무 좋다. 이랬는데 갑자기 그 하늘, 아니 하늘이래. 막 도토리가 뚝뚝뚝뚝 떨어져서 여기서 팝콘 되면 어떡해. 도토리가 팝콘 돼요? 아니 도토리는 어떻게 되지? 한 번 사람들이 구워봤나? 도토리를 한 번도 안 먹어보니까 구워서 먹나? 밤처럼 쪄? 무기 도토리 아니야. 그치. 그거는 치지 않을까? 아, 그런가? 뭐라고 피곤해? 오, 따뜻하다. 불을 떠나고 싶지가 않나요. 그래도 완전 뭐 단풍단풍은 아니어도 이 앞에 뷰가 꽤 괜찮아서 이 앞이 그래도 꽤 노릇노릇해가지고 조금 가을 느낌이 조금 난다. 비숍도 갈까 했는데 저희가 찾아봤을 땐 이미 캠프그라운드가 모든 캠프그라운드가 다 문을 닫았더라고요. 그래서 못 가게 됐어요. 내년에 갈 거예요. 제가 이 카메라를 들고 있는 이 와중에도 이분은 이렇게 팔베개를 하셔야 돼요. 미슈 카메라. 미슈가 카메라를 별로 안 좋아해서 이 렌즈를 잘 안 쳐다봐요. 얘가 너무 혼자서 떨어져 있어갖고 얘가 제일 뭔가 좀 불쌍해요. 햇반이 빨리 하는 방법이 그 캠퍼들 사이에서는 그걸 우리 그 저거에는 이게 햇반이 들어가나? 어디에는? 그 우리 저쪽 냄비? 그 제일 처음에 산 거? 조그만 거? 스테인리스? 안 들어가지? 안 들어가. 그러니까 그게 밑에 그거를 구멍을 뚫어가지고 X자로 하고 위에는 새 칼집을 내면서 그 위에 그냥 걸쳐놓고 밑에서 그 물을 넣고 스팀만 올라오게 해서 그 스팀이 안 올라오게 해서 2분 3분만이면 된대. 아 맞아 봤었어. 난 알고 있었어. 오빠 몰랐어? 또 벌이 찾아왔네? 벌은 이제 집에 갈 시간인데. 벌이 삼겹살을 좋아하나 본데? 미슈 피곤한가 봐. 눈 감고 자려고 그러더라. 내가 누르니까 막 짜증나가지고 막. 언제 되는지 모르겠네. 삼겹살 자를까 그럼? 이거 쌈무에 싸먹기 딱 좋은 사이즈로. 되게 맛있겠어. 잘리는 소리가 아주 육즙이 찹찹 하는 소리가 나면서 근데 미안한데 이거 네 건 아니야. 아 와사비를 안 갖고 왔다. 와사비 너무 아쉽네. 뭐 그래도 이 쌈장 만들어 왔으니까 괜찮아요. 먹고 싶다. 먹자. 이거 뭐야? 먹자. 다 익었지? 이 정도면 하나만 맛만 볼까? 하나만 먹어볼게요. 잘 익었어. 너무 좋다. 입에 따뜻하게 들어오니까 너무 행복해. 와 여기 진짜 따뜻한 거야. 어. 와 저 밖에 나가니까 온도가 다르지. 와 추웠겠어 진짜 오빠. 와 몰랐어. 그냥 여기 앉아 있을 뭐 괜찮네요 이러고서 말았는데. 와 진짜 방금 쌈무에 있는 물 버리러 뒤로 갔다가 다시 왔는데
온도차가 너무 달라요. 지금 여기 앉아 있었을 땐 따뜻해가지고 아 뭐 산속인데 이 정도면 괜찮네 그랬는데 와 뒤로 가니까 너무 추워가지고 달달달달달달 이러다가 왔어. 야 너는 갈 거야? 왜 이래 얘는? 온대 온대 일로와 일로와. 이렇게 앉아 있는 거예요? 서는 거 아니에요? 넌 삼겹살 먹는 거 아니에요? 들려나? 이불을 해줘 볼까? 봐봐. 잠깐만. 오우. 엄마 옆에 이렇게 잠깐만 있어봐. 행복해요? 진짜 완벽하게 이건데.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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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기 있는 거야. 앉아봐 앉아봐. 옳지? 뜨거워? 아니 안 들어갔어. 너 끓임쟁이. 해야 되니까 되게 조용히 있던다. 맛있어. 벌이 또 왔어. 어, 밑에 눌러 붙는다. 원래 여기다가 무채 넣으려고 했는데 물을 사놓고 무채를 안 만들어가지고 그게 넣는 거랑 안 넣는 거랑 맛이 진짜 다른데 이렇게 해서 여기 이렇게 꼭꼭 눌러줘가지고서는 누른밥이 나오게 해줘야지 또 존맛이지. 나뭇가지에 걸어놔야 되나? 오 춥다. 일어서자마자 추워. 다시 누워, 다시 누워. 여기가 원래 옵서버토리가 있는 곳이라가지고 별이 굉장히 잘 보일 텐데 저희 사이트가 지금 나무가 너무 빽빽하게 있어서 거의 하늘이 안 보이거든요? 그래서 별을 보려면 아마 저 밖으로 나가야 될 것 같은데 날이 추워서 그걸 기다려서 밖으로 나가서 볼지 모르겠네. 여기를 안 벗어날 것 같아. 여기를 벗어나고 싶지. 이 주변을 벗어나고 싶지가 않아. 오늘 후식으로 밤 구워 먹으려고 밤을 가져왔는데 밤이 진짜 싫어요. 미씨 얼굴만 해. 그건 좀 너무 오반가? 그래서 밤을 지금 한 2시간 정도 불려놨거든요, 물에. 그래서 이걸 몇 개만 구워볼게요. 어떻게 될지 몰라서. 아니 아까 화장실 갔는데 화장실이 낮에는 불이 그냥 형광등이었는데 갑자기 아까 가니까 무슨 할로윈이라서 그런 것처럼 빨간불로 돼 있어가지고 조금 깜짝 놀랐지 뭐예요.
근데 그래서 밖에서만 지금 빨간색 불로 보이나 그랬는데 안에 들어갔는데 그냥 완전 빨간색이야. 그래서 와. 근데 화장실 안에 히터도 나오고 진짜 좋았어. 진짜 따뜻해요. 너무 추우면 저 안에 들어가 있어야 될 것 같아. 야, 핥지 마. 대박. 안 익을 줄 알았는데 엄청 잘 익고 있어. 지금 막 끓는 소리 나고 난리 났어. 이렇게 자기 갈아서 벌어졌어요. 하나 까보고 싶은데. 으아, 미슈 탈출한다. 너 여기 있어. 여기 있어. 앉아, 앉아. 미슈 앉아. 잘 잘리는데? 짜잔. 잘 익은 것 같은데 지금 스카락으로 한번 파 먹어봐야지 알 것 같아요. 생각보다 지금 얼마 안 걸려서 조금 놀랐어요. 먹고 싶어요? 난리 났어? 응? 막 난리 났어? 기다려봐. 야, 이게 뭐야? 있어봐 그럼. 오, 잘 퍼지는데 지금? 아직 좀 더 익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 벌레 파먹은 썩은 밤 같아. 맛이 맛이 썩은 밤 맛이야. 원래 밥 먹을 때 이렇게 막 파다 보면 애벌레 이렇게 반 이렇게 뚝 잘려가지고 숟가락에 막 같이 먹고 그러잖아요. 근데 덜 익긴 덜 익고 덜 익어가지고 한 10분 정도 더 있으면 되지 않을까요? 아휴, 난리 났어. 미슈는 이따 들어가서 미슈 깎아줄게. 응? 근데 밥 냄새는 못 참지. 한지 한 시간 정도 됐는데 아직도 좀 설익은 게 있어요. 그래서 뭐 지금 따 먹어보고 안 되면 그냥 집에 가서 조금 더 데펴서 먹던지 해야 될 것 같아요. 알맹이도 이렇게 밤에서 이렇게 반쯤 딱 자르니까 이렇게 알맹이만 쏙 나왔어요. 미슈는 저희 사이에서 이러고 자고 있어요. 저는 자러 갈게요. 안녕. 9시에요. 항상 캠핑 와서 집에서보다도 더 늦게까지 잘 자요. 내 머리. 미슈 잘 잤어? 미슈 잘 잔 거 같아. 미슈 잘 잤어. 미슈 침낭에 들락날락 거리는 거 아주. 제일 따뜻한 것만 골라가면서 자면서.
나가자 이제. 언니 옷 입고 나가자. 쉬하러 가자 미슈. 또 쨍쨍하네요 아침에. 야 오지마. 오늘도 역시나 집에서보다 훨씬 더 잘 잤어요. 새벽에 도토리가 떨어지는 소리가 엄청 들리긴 했는데 그것도 뭐 비 오는 거라고 생각하니까 또 ASMR이 돼가지고 자장가처럼 잘 그렇게 들렸고, 날씨도 생각보다 안 추웠다기보다는 저희가 그 이거 뭐지? 워터바틀 이거를 두 개를 침낭 안에 넣어놓고 잤어요. 그랬더니 거의 한 새벽 4시까지는 따뜻했고 그 이후로는 좀 많이 식어가지고 미지근한 정도가 돼서 딱 좋았고, 일어날 때 되니까 날씨가 그래도 기온이 많이 올라와서 그렇게 춥진 않았어요. 패시라는 브랜드인데 이게 남편이 한 15년 전에 독일에서 직접 구매한 거라고 해요. 그래서 이게 원래는 끓는 물을 넣으면 안 되는데 남편은 항상 끓는 물을 넣어서 썼었고 근데도 15년 동안 변형 하나 없이 진짜 멀쩡하거든요. 이게 요즘 나오는 다른 브랜드들보다 이게 열이 굉장히 오래 가요. 그래서 뭐 되게 가격이 낮은 제품들도 있는데 그런 것보다는 확실히 이 좋은 거에 투자를 한번 하는 게 훨씬 좋은 것 같고요. 이 빨간색 요거 남편이 쓰던 거 하나랑 이건 최근에 하나 더 구매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쓰면은 거의 전기장판 부럽지 않게 이렇게 비교하는 게 조금 무의미하긴 한데 이 두 개만 있으면은 겨울 캠핑도 가능할 것 같아요. 그리고 미슈가 지금 너무 추워해서 옷을 하나 더 입혀주고 안쪽에 정리하고 바깥쪽 정리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집으로 가도록 할게요. 아이고 입기 싫어, 아이고 입기 싫어. 근데 네가 덜덜 떨잖아. 이쪽 손은 어디 나갔어? 어이구 잘했어. 미슈가 지금 자기 산책 다 하고 왔는데 깎아 안 줬다고 되게 화가 났거든요. 그래서 빨리 정리할게요. 야! 나 이렇게 지금 접고 있는데 아침에 이 세레모니를 안 해줘갖고 그 아니 저때 나 죽겠다 진짜 쟤 때문에. 안돼. 야, 여기 자석처럼 붙었어. 어떡해. 미쉬야 이거 지금 끄트머리 잡고 안 놔주고 있거든요. 야 이것 봐. 뭐? 어떻게든 다시 위에 올라간대 자기는. 이거 내 방석인데? 아, 야! 됐네. 승질 낸다, 또.
영상 다 보셨으면은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 주에 봬요. 안녕.